마자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문헌 자료는 한 개가 있고요. 임원 16기 보양지 19세기 초 서유구, 다른 말로 마자죽방이라고 합니다. 원문, 번역문, 조리법, 조리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번역문에 또 다른 방법, 수종으로 몸이 붓고 배가 그득하고 몸에 통증이 오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을 치료한다. 삼시 한 대를 갈아 즙을 취하고 쌀 네 홉과 잉어살을 썬 것 일곱 양을 넣고 끓여 죽을 쓴다. 오미, 파, 초를 조미해서 공복에 먹는다. 하루 두 번 복용한다. 자주 만들어 먹으면 모두 낫는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현대의 조리법은 1. 삼시 한 대를 갈아 즙을 취하고 쌀 네 홉과 잉어살을 썬 것 일곱 양을 넣고 끓여 죽을 쓴다. 2. 오미파 초를 조미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